이게 몇 개라고? 12개. 12개에 대해 두 포트씩 있네. 두 개씩 있어. 그래? 어, 그러면 두 개씩 있어. 두 개 심으면 돼. 어, 그대로 심으면 돼. 12개라고? 어, 상추가 꽃 같아. 꽃보다 상추. 몇 개씩 들어? 5개씩. 금방 뜨니까. 와, 불로 안 지지고 그렇게 뜨네. 근데 금방 빠지지. 응. 여행 가고 이럴 때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받아 놔도 되겠다. 응. 그지? 그리고 이 흙물이 응. 밑에 저기로 안 들어가고 부서지게 좋잖아. 밑으로 안 떨어지고. 응. 밑에 집으로. 다른 데는 여기 밑에 여기도 뜨고. 밑에는 안 떨어지면 더 좋지. 응. 흙물 쭉쭉 내려가 창문 밑에 창문 베려보니까. 그 한 칸만 들어가면 되지. 넘어지지 말라고? 응. 어, 위에가 무거우니까? 응. 그냥 이렇게 되니까. 응. 테이프로 붙이면 돼? 아니. 한 칸만 들어가면, 한 조금만 들어가면. 응? 던져봐. 어, 됐어. 응. 그래,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좀 안 넘어진다. 그거는 마디가 있어서 좋네. 그래, 그런 게 있어. 어, 마디가 아니, 없는 거는. 이렇게. 끼겨놔야 되네. 그래, 그런 거 진짜 같, 좋네. 떡 같은 거 뭐 골라온 거 그래서 산다지만. 그럼 마디가 있으니까 참 좋네. 이거는 마디가 없어. 조금 다른 그게. 무조건 한 마디만 들어가면 돼. 이렇게 단단히 돼. 유튜브에서는 뭐 깊이 어떻게 했고 하든지 이렇게 안고. 산소 냄새 난다, 거기서. 이거 까죠? 아니야, 그냥 나도 그대로. 이만큼 많이 적었는데. 얘는 흙을 안 털어도 돼, 안 털고 그냥. 안 털고 그냥, 지금 그대로는. 이만큼만 할까? 응. 잠깐만. 한번 심어봐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.
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. 두 개다. 이쁘다. 다 잡고. 흙을 많이 안 넣어? 그래, 내려앉을 거 생각보다 좀 더 넣어야지. 흙이 아까운 거야? 그러지. 다 못 심을까봐. 이거 비닐이 찢어서 많이 갖고 있는 거 어딨어? 흙을 어디서 갖고 온 건데? 엄마 산소 밑에고. 밑에 엄마 쪽, 산소 밑에? 밑에 쪽. 응. 산소하고 상관없는데. 이쁘다.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신기하다. 나는 고추, 청양고추 한 두 그루 정도만 해도 필요할 때 그 넣을 때 있잖아. 청양고추 넣고 싶을 때. 그리고 열릴 어. 때 신기하잖아. 어, 그래갖고 그걸 또 한두 개만 넣어도 되니까. 그 이제 걸음이 중요해지고요. 아, 고추는? 열매 열리니까. 걸음 없으면 열매 열지도 않아. 단단해, 그렇죠. 이번에는 빨간 포토카, 이 빨간 상추. 두 개 들어있어. 두 개, 두 개대로 심어. 이건 치커리지? 치커리. 상추? 이거 치커리 상추야. 아. 이건 치커리 상추고, 그러네. 그거는. 그 빨간 상추. 알았어. 이거는 파란 상추. 두 포트를 한 번에. 흙이 아깝긴 한가 보네. 진짜. 흙을 혹시 더 갖고 오면 내가 더 줄게. 흙을 진짜. 근데 이거 어차피 중간에 갖다 와야 되겠다. 이거 화단에서 어디 풀 데 없나? 저기 내가 산 흙을 섞어서 쓸 거 그랬어. 응? 섞어서 쓸까 봐. 그럴까? 응. 상추는 영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. 뭐가 뭐 여기? 저기다가 섞어야 돼. 발아에다가. 아니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. 조금씩 해서. 좀 눌러줘야지. 좀 눌러야, 더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눌렀어. 되게 눌렀어. 응. 응. 아니, 뭘 그랬대. 잠깐만. 여기, 바닥이. 이거는 시끄러운 게 좋죠. 치커리. 그 뿌리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하는 거야?
물을 줄 때 안 넘어오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깨끗만 주면 돼. 와, 예뻐요.